양배추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 보기 다음에 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양배추가 위 보호에는 되게 좋죠. 예. 근데 지금이 가장 맛있어요. 지금부터. 요, 날씨 추워진 지금이요. 예.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서 그게 있어요. 리틀 포레스트. 예. 그 국내판 말고 일본판. 아. 거기서 그 영화를 보는데 제 머리를 퉁 친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추위도 맛있는 조미료 중에 하나다. 이게 추위 때문에 맛이 달라지는 경우, 조직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군행지가 맛있다 그렇잖아요. 그게 왜 맛있냐면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밤이 되면 추워요. 추우면은 작물들이 안 얼어 죽기 위해서 이 체액에다가 당을 쌓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맹물하고 설탕물하고 얼렸을 때 설탕물 늦게 얼잖아요. 네. 그 원리거든요. 그래서 고냉지가 맛있고 추우면 추울수록 단맛이 더 깊게 드는 거죠. 요새 이렇게 찬바람이 불면은 저는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찬바람을 저는 단바람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연에서 나는 우리가 작물 모든 것들의 단맛이 깃들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양배추 같은 경우는 사시사철 사기 때문에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시기가 가장 맛있고 조금 더 추워지면은 되게 맛있죠. 그래서 양배추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뭐냐면은 가장 맛있을 때 소금만 해서 먹으면 가장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양배추 쌈 같은 게 여름에 많이 드시죠. 예. 여름이 가장 맛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철이 있어요. 돼지고기, 소고기도 철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여름철이 가장 맛없어요. 아우 뭐야, 잘못 가져갔네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고기가 냉장고에 있으니까는 항상 맛이 똑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금년 여름에 되게 더웠잖아요. 예. 얘들도 더워요. 하겠죠. 그럼 우리도 안 먹죠. 아유. 얘들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야. 맛이 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곰탕집을 하는 친구한테 소재를 하나 소개시켰는데 1년 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전화 왔고 형님 국물이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랬더니면은 똑같은 양을 넣었는데 심심해요. 조금 더 넣어. 그러니까 다음 날 전화 왔더라고요. 똑같아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몰랐지만은 고기도 여름이 가장 맛있어요.